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모하 가이드 올레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산티아고 다녀온 지 얼마 만에 도착을 했지? 한 2, 3주 만에 갔다 왔지? 그러면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긴 하겠다.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하지. 도지아는 그러면 트레킹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산티아고는 평지였던 데 비해 도지아 같은 경우는 좀 산 지대가 좀 많아서 오르락내리락을 좀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산티아고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다. 근데 하루에 걷는 키로가 그렇게 많진 않지 않아? 산티아고에 비해서? 산티아고는 하루에 30km 이렇게 걸었다고 하면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는 많이 걸어야 한 15km, 16km 정도. 그래도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더 걸렸겠다. 시간적으로는 산이기도 하고 풍경이 사실 워낙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냥 1km를 가도 이곳저곳에서 사진들을 막 찍고 소요되는 시간들이 좀 있구나. 그치, 막 앞에 설산이 펼쳐져 있고. 실제로 스위스 갔다 오신 선임이 있었는데 스위스보다 이곳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끝내줬어. 그 길은 그러면 평지가 아니고 산길이니까 걷기가 어려운가? 아니, 그러진 않았어. 그냥 흙길도 많고 걸을만 했는데 똥이 좀 많지. 아, 소똥, 말똥, 소똥, 말똥, 뭐 저 형체 모르겠던 우리 푸짐한 똥 말. 그거는 우리 그 몽골 가거나 이래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돌을 피한다기보다는 똥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조지아가 유럽가는 아니잖아. 아시아 국가지. 근데도 되게 엄청 유럽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대륙 소속 자체는 아시아인데 유럽 문화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현지 가이드랑 얘기하거나 뭐 현지인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들은 유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 건축물 이런 것도 보면은 유럽 양식이 많더라고. 오히려 아시아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유럽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냥 건물 양식 자체도 여기는 유럽이다. 식사 같은 거는 어땠어? 주식이 뭐야, 주식? 주식은 샐러드. 토마토랑 오이를 이렇게 약간 시큼한 소스랑 묻혀서 이렇게 나오는 샐러드가 약간 한국의 김치처럼 매일매일 나오고, 그 다음에 카차풀이라고 이렇게 파인데 안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또띠아 느낌이지. 그것도 어느 식당 가나 나왔던 것 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의 밥처럼. 밤은 호텔에 다 잤잖아, 이번에는. 스페인에 쓴 사실 알베르게 사람들이랑 다 같이 쓰다 보니까 몸에 피로가 쌓여도 사실 피로가 잘 안 풀렸잖아. 이번에 조체 같은 경우는 4성급, 5성급 호텔을 갔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쉬었던 것 같아. 수영장도 수영 실제로 했어? 수영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온천도 있고. 조체가 온천으로 유명하대. 또 물이 굉장히 또 깨끗하고 좋더라고. 트레킹 도중에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어. 그걸 이렇게 파서 선생님들이랑 다 먹곤 했어. 근데 조금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지 비린내가 좀. 그러면 조지아는 치안 같은 건 좀 어때? 호텔에서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치안 같은 거는 안 좋다 좋다 딱 느끼는 거는 사실 없었어. 왜냐면 거의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리고 단체로 이동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막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요새는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오더라고. 이번에도 거북이 반은 있었던 거지? 거북이 반을 많이 활용은 안 했어. 초반에 한 며칠만 이용을 하고 후반 때는 거의 이용을 안 했는데 그 이용을 안 한 이유는 사실 너무 이뻐서 중간에 돌아다니는 뭔가 너무 아쉬워서? 같아. 그냥 그리고 코스 난이도도 우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현지 가이드랑 통해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갔으니까 선생님들도 거북이 반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일정 다 소화하자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로 오세요 라고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분위기였어가지고 사실 조금 힘드셔도 쉬었다가 걷고 쉬었다가 걷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굉장히 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가지고. 그 현지 가이드분도 사진 보니까 젊으신 분 같더라고.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거든? 현지에서 한 9년 정도 가이드를 했었고 워낙 산이나 트레킹 전문가. 조지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산은 자기가 다 가봤다고 하더라고. 워낙 베테랑이어서 오늘 코스 조금 힘들면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는 항상 당연하지. 아 진짜? 나한테 한 방향을 한 세네 가지 이렇게 제시해줬어. 여기는 풍경이 이쁜데 조금 힘들고 여기는 풍경이 이쁜데 이쁜데도 쉽고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엄청 이쁘고 막. 그 조지아는 언어가 뭐지? 조지아어가 따로 있지. 조지아어도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뭐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또 있대. 아 그래?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관광객 이랑은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수준이야? 크게 막 영어가 안 된다고 불편함은 없었어. 그러면 현지에서 호텔에서는 인터넷이 당연히 다 잘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거긴 잘 안 터지긴 하지.
그치,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데이터도 생각보다 잘 터져서 좀 놀랐어. 네. 이번에 너 로밍을 해간 거야? 이번에도 핸드폰 그냥 통신사 로밍 해갔는데, 25기가에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해서 나는 굉장히 괜찮네. 괜찮았어. 빨래 같은 건 2주 정도 있었으니까 하긴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통 호텔에서 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또 비싼 데가 또 빨래 비용이? 있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 2만 원 돈에 해주는 호텔도 있었던 반면에, 뭐 5성급 호텔 가서 프론트에 전화해서 하려고 했더니, 한 20만 원인가? 그거는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선생님들 그냥 손빨래 하시고. 근데 워낙 기간이 또 짧고 건조해서 빨래가 금방금방 말라. 세탁방 이런 건 없었어? 세탁방 막기가 힘들지. 그리고 우리가 트레킹 일정이 뭐한 8시, 9시, 10시에도 끝나서 그때까지 트레킹을 해? 이동 시간이 조금 길기도 했었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어디도 들려서 어디 건강하고 아. 먹고 이러면서 왔어가지고. 그럼 조지아에도 그렇게 볼거리들이 있나? 많지. 일단은 조지아 8천원 정도 되는 와인 역사를 갖고 있어. 그래서 들었어. 와인 공장 같은 데 들려가지고 와인도 우리 시음도 하는 그런 것도 체험. 있었고, 체험도 있었고, 성당, 교회, 뭐 수도원 들려서 그런 것들 구경하고. 막. 첫째 가이드님 성함이 뭐야? 백은우. 어? 백은우. 백은우인데. 백은우인데, 우리도 박은어? 백은우. 백은우. 백은우?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백은우. 백쌤, 막 이렇게 아, 진짜? 불러갔어. 백쌤, 막 선생님들이 백쌤, 막 연락을 불러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백인성 선생님이 있으셨거든. 그래서 백쌤, 백쌤, 이러길래 난 백인성 선생님을 부른 줄 알았어. 백인 선생님 불렀는데, 백인 선생님이 아니래, 우리 선생님들이. 백스가 또 있네. 백씨가 누가 있어요? 이랬더니, 저기, 백은우 있잖아, 백은우. 아, 너무 웃긴다. 이분이 어쨌든 영어로 그런 명소에 가면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너가 통역을 그치. 해드렸던 거지? 그 친구가 나한테 영어로 이거에 대해서 역사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걸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지아가 요즘 엄청 핫하잖아. 다녀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것 같아. 더 핫해져야 돼. 그거는 나만 보기 아깝다. 내가 진짜 딱 가가지고 생각이 났던 게 우리 가족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또 가고 곳이야. 싶은 곳이다.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게또 고산병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상황은 좀 어땠어? 보통 고산병이라는 게 사실 한 3000m 전이면 좀 괜찮아. 근데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갑자기 2000m까지도 차를 타고 쭉 올라가고, 해발이 고도 확 높아지니까 조금 심장이 빨리 뛰고 고통이 있고 이런 선생님들은 있었어. 나는 그냥 전혀 완전 아무렇지 않았어. 멍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뭐 체력적으로나 뭐 심장이 빨리 뛰거나 이런 건 없던 것 같아. 돌아올 때, 아, 돌아올 때가 아니고, 그 땅이 내가 사진으로 본것 중에 무슨 늪지대 같은 데도 있었거든? 그런 그치. 길이 많았어? 아니, 그때 딱 하루 소금호수를 갔었어. 소금호수다 보니까 그 옆에 지형들이 이제 조금 물렁물렁하고 그런 지역이었지. 나도 빠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휘어서 한 발은 내 발이라니까. 아, 이번에 항공사는 뭘 탔었지? 아스티나, 에어 에어아스티. 아스티나. 나는 처음 들어본 항공사였거든? 나도 처음 들어봤고, 내가 알기로 아시아나랑 뭐 제휴된 아, 항공사였던 그래? 것 같아. 근데 뭐 생각보다 좌석이 넓고 컨디션도 다 괜찮았어? 너무 너무 괜찮았어. 낡거나 막 심하게 그러지 않고. 완전 새고. 갈 때랑 올 때랑 둘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한 건가? 둘다 카자흐스탄을 갔다가 왔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거의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 카자흐스탄에서도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 우리가 시간대가 도착하자마자 점심 식사를 하러 가. 그 다음에 해발 3200m까지 맞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케이블카를 한세 번을 탔어. 한번 쭉 타고 가서 갈아타고 리프트 타고 쭉 올라가고 다시 케이블카 타고 갈아타서 3200m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사진 찍고. 혹시 그막 산티아고에 약간 꿀팁 같은 거는 그 뭐지 알베르게에서 자니까 귀마개 이런 거막 좀 필수템이었잖아. 여기 조자에서는 딱히 그런 건 없겠지? 특별한 준비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스틱. 그냥. 스틱. 스틱 아, 정도는. 아무래도 산행이 많으니까. 스틱. 그리고 고산병 약. 아, 고산병 약. 나는 딱그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조금 간이 센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고추장 튜브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와도 좋을 것 같아. 고추장 이런 거는 어딜 가나 한국인들에게 꿀팁이 될 수밖에 없어. 라면. 컵라면 꼭 갖고 오세요. 맛있더라고. 우선 그 콘센트 전압은 똑같아? 전압은 한국이랑 똑같아서 전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었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지아 트레킹에 대해서 또 올레또 가이드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저는 사진 한 장만 봤는데도 바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정도였거든요. 진짜 풍경이 너무 좋고 날씨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날씨도 건조한데 건조한 나라가 근데 날씨가 좋더라고. 희한하게 맞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풍경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트레킹 명소 같습니다. 여러분 9월에도 산티아고랑 조지아 그리고 이후로도 많은 다양한 나라의 또 트레킹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